간단한 자기소개와 맡으신 배역에 대해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선 정신과 의사 유세풍에서 유세풍 역을 맡은 김민재입니다. 제가 맡은 유세풍이라는 캐릭터는요, 내의원 수석침이라는 호칭을 가진 만큼 아주 뛰어난 의원입니다. 그리고 아주 도덕적이고 또 올바른 가치관을 지니고 있는 아주 이상적인 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선정신과에서 유세풍에서 서은의 역할을 맡은 김양기입니다. 일단 은우는요, 굉장히 마음이 따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선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 캐릭터고요. 그리고 굉장한 추리 능력과 호기심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사건들을 이렇게 하나씩 파헤쳐가면서 새로운 사실들을 또 알아내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네, 제가 맡은 역할은 계좌안입니다. 네, 아주 이중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냥 보면 아주 괴짜 의원인데 속에는 아주 따뜻함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조선 정신과에서 유세풍의 매력 포인트 혹은 실천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조선 정신과에서 유세풍은 제목에도 나와 있죠. 조선 정신과 의사. 조선 시대에도 정신과 의사가 있었을까 하는 궁금증을 자아나게 하죠. 네, 저희는 마음을 다친 사람들을 이렇게 낫게 하는 심의, 예, 마음을 고치는 의원 역입니다. 네. 각자 맡으신 배역이 여기 계신 다른 배역들과 어떤 관계이신지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우리 유세풍이 궁에서 쫓겨나는 사건이 있는데요. 그 사건 때문에 우리 집에 와서 살게 됐어요. 그 좀 맨 처음에 좀 불편했는데 애가 좀 괜찮아서 유세풍이랑 우리 은우까지 와서 살아요. 그리고 좀 복잡해졌는데 그래도 저희 집에서 재밌게 살면서 이제 환자들이 마음을 다친 환자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 마음을 다친 환자들을 저희가 치료하게 되죠. 이 두 명 제가 데리고 삽니다. 직접 그 이야기를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지만 서로 서로에게 손을 뻗고 힘이 돼주고 지탱해주는 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스승님이 되고 또 저의 첫 제자? 제자. 네. 첫 제자가 되는 그런 관계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세 명이 마음을 치료하는 그런 한 그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다 말씀해 주셔서. 네. 서로에 대한 첫인상은 어떠셨는지, 함께 촬영을 하시면서 첫인상과는 좀 다른 모습들을 많이 발견한 점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선배님을 이제 처음 뵀을 때 그리고 현장에서 뵀을 때 늘 유쾌하게 또 만들어주시고 촬영장 분위기를 엄청 재밌게 해주세요. 그러나 또 이제 연기하는 그 순간에는 엄청 이렇게 몰입하셔서 하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속으로 감탄하면서 되게 좋아하면서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은우 향기 씨도 너무 너무 제가 좋아합니다. 네, 여기까지. 네, 하지만 많이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아주 많이 좋아합니다. 손에 땀이 나네. 예, 그렇습니다. 첫인상 크게 다르시지 않은 것 같아요. 두 분 다 처음부터 굉장히 유쾌하시고 밝게 이제 리딩을 하셨기 때문에 처음 보기 전에도 좀 유쾌 보였어? 아, 보기 뵙기 전에요? 첫인상이니까. 아, 뵀을 때 첫인상 아닌가요? 네, 뵀을 때도 처음부터 굉장히 에너지가 너무 좋으셔서 네, 너무 즐겁게 리딩을 했었고요. 그리고 세풍도 세풍은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처음에 리딩 때 되게 어떤 긴장한 모습이 좀 보였었는데 그래서 뭔가 말을 이렇게 많이 하거나 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현장에서는 그래도 또 분위기 밝게 만들어주려고 네,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요즘 네, 잘 느껴집니다. 잘 느껴집니다. 느껴져서 다행입니다. 네. 항상 이게 촬영 전에 같이 오래 만나는 사람들이 어떨까 되게 궁금증을 갖고 만나게 되죠. 근데 또 저랑 또 연령 차이가 좀 나서 궁금했는데 왜냐하면 또 이제 나이 차이가 나면 또 아저씨라고 아재라고 또 소리 듣기 싫으니까 또 괜히 헛소리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도 조금 어떤 애들일까 궁금했는데
일단 두 명 다 기본 베이스라 그럴까? 품성이 착해서 그게 되게 좋았고, 그리고 자기 역할들을 잘해내려고 하는 그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보기가 좋죠. 그러니까 자기 걸 열심히 하는 모습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재 같은 경우에는 또 양이 또 많아요. 촬영 양이. 근데 되게 힘들 텐데 묵묵히 참고 잘 해주고 있어가지고 되게 대견한 모습도 있고, 그 우리 향기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도 너무 귀여워가 뭐 같이 촬영하기 전에도 되게 귀엽겠다 했는데 의외로 반전은 뭐냐면은 평상시에 너무 털털해요. 그러니까 막 벌레가 막 여기 앉으면은 여자들 어머 막 이러잖아요. 벌레네 가라 이 정도. 그러니까 이런 이 나이 또래 아가씨에서 이런 정도의 벌레를 다루는 솜씨는 거의 처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털털하고 근데 연기할 때 굉장히 귀엽게 해요. 그래서 조금 좀 이중인격? 좋은 의미에. 예, 평상시에는 되게 털털하고 여성스럽지 않은 것 같은데 촬영하면 엄청 귀엽고, 그러니까 연기를 잘한다고 보는 거죠. 예, 그런 의미로서 이중인격. 예. 각자 맡으신 배역을 연기하시는 데 있어서 특별히 어려웠던 점 있으셨다면 말씀 주시겠어요? 아, 저는 그 전까지의 역할이 왕을 한 두 번 했고, 그리고 판서 위치, 그러니까 되게 양반이었어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하고 대사 톤이 완전히 다르죠. 그전에는 왕을 할 때는 되게 근엄하게 뭐 했느냐 이렇게 막 목소리도 깔고 되게 진지한 역할이었어요. 그리고 어찌 보면 입체적인 인물이 아니죠. 그러니까 한 단면적으로 그냥 무게감 있게 연기하는 거였는데 이번에 계좌는 좀 다양하단 말이죠. 그리고 신분이 되게 약간 중인이기 때문에 표현할 때 더 과감하게 표현할 수 있는, 솔직히는 맨 처음에 대사를 받고서 연습할 때는 맨 처음에 하기가 좀 쉽진 않았어요. 근데 그 캐릭터를 만들고 그 역할을 만들어서 과감하게 표현하는 쪽으로 한 거라서 맨 처음에 좀 어색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서 연습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저는 일단 사극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긴 호흡으로 사극을 찍게 된 게 처음인데, 그렇다 보니까 어떤 그 환경이나 아니면 언어에 있어서 뭔가 입에 붙는 느낌이 없는 그 느낌들이 연습할 때 좀 있었어서 어떻게 이거를 또 자연스럽게 할까라는 고민을 좀 했었고, 그래서 집에서 계속해서 많이 읽어보는 작업을 했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가 맡았던 캐릭터들과 좀 다른 점이 있다면 굉장히 열정적으로 실행으로 옮기는 그런 특성이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직접 몸으로 뛰면서 그 열정이 에너지로서 드러나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또 새롭게 보여드려야겠다라는 고민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심의, 마음을 치유하는 의원이다 보니까 너도 못겠어. 너도 못겠어. 마음을 치유하는 의원이다 보니까 시청자분들에게 과연 위로를 건넬 수 있을까? 또 혹은 너무 과한 위로를 건넬 때는 또 오만한 어떤 위로로 느껴지지 않을까? 그런 그 수위 조절에 많은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위로를 건네자 뭘 하자의 느낌보다 그냥 나에게도 이런 의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세상에 이런 의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캐릭터를 잘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재입니다. 저희 드라마 아주 재밌고 또 열심히 활기차게 잘 찍었습니다. 아주 자부심이 있습니다. 저희 작품에 빨리 선보여드리고 싶고 따뜻하게 아주 재밌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드라마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저희 드라마를 통해서 힐링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다양한 캐릭터들에게서 느껴지는 그 에너지도 함께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 동남아에서는 이렇게 긴 옷을 안 입을 텐데 저희가 한복이라는 전통 의상을 입고 합니다.
여러분들 되게 더운 곳에 계시잖아요. 아마 한국의 문화를 보면은 더 재미있으실 겁니다. 예, 요즘에 동남아에 계신 분들도 저희 드라마 많이 보신다는데 여러분들한테 또 기억에 남는 인생작이 될 것입니다. 재밌게 보십시오. 뷰.